명절 지내고 몸이 무거워졌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무는 천연 소화제이자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부추가 990원 내렸고 느타리버섯이 800원 내렸고요. 고향점은 배추가 900원 내렸고 홍로사과가 60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배추가 1,500원 오르고 단감이 지난주와 같고요. 청주점은 양상추와 배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대전점은 부추와 생강이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전주점은 무가 200원 내렸고 홍로사과가 1,000원 내렸습니다. 광주점은 느타리버섯이 200원 내렸고 캠벨포도가 지난주와 같고요. 목포점은 양상추와 단감이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부추와 생강이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울산점은 무가 80원 오르고 홍로사과가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산점은 양상추와 캠벨포도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점은 배추와 단감이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번엔 보합세 예상 품목입니다. 도매시장 반입량과 수요량이 증가한 홍로사과를 비롯해 신고배 가격이 보합세 예상되고요. 출하물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판매량이 증가한 캠벨포도를 비롯해 단감이 보합세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